일단 뭔가 이름을 붙여야 될 것 같은데. 그치. 나도 이름부터 찾고 있어. 좋은 스티커는 내가 다 붙여야 된다. 예. 제형 욕심쟁이. 욕심쟁이. 제이를 말도 안 되게 삐뚤빠뚤하게 붙였네. 이거 한번 붙이면 못 되냐. 아 이거 다꾸나 이런 걸 해봤어야지. 아 이거 한번 붙이면 뗄 수가 떼기가 힘드네. 스티커가 많은데 이거 약간 이거 약간 이래서 약간 결정을 하기가 너무 어렵다 야. 오 예스. 여러 가지 재밌는 경험을 해보지 않습니까 재엽 씨? 맞습니다. 살아생전 이런 걸 어디서 해보겠어요? 맞아. 아 너무 밸런스 안 맞는데. 아, 뭐 이쁜 거 꼭 하나씩밖에 없는 걸까 봐. 어떻게 생각해? 그러게? 이게 너무 수수하게 꾸미니까 확실히 좀 임팩트가 들어가나. 오가 뭐지? 오? 어때? 느낌 있지 않냐? 호. 오. 멋진데? 제육 표절 간다. 봐봐. 아! 이거 안 떼져요? 붙인 거? 아씨. 방법이 없나? 아니야 떼지네. 진짜 안 되는 거 없어. 다꾸를 안 해본 사람들이 이렇게 재능이 없구나. 다꾸가 뭔데? 다이어리 꾸미기. 애 준말이야. 다꾸. 어렸을 때 좀 해본 사람들은 좀 재능이 있을 것 같은데. 아니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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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전전전전 아니죠 전전전전전전 저는 재능이 없어요. 노재능대 노재능 노재능대 노재능 노노재능자 쭈쭈. 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. 난 끝났어. 끝났어. 으등. 오 재혁 좀 귀여운데? 땅 예전에 너무 좋다. 난 그냥 맥시멀리즘으로 가기로 했어. 좋았어. 완벽해. 완전 만족해. 나 여기 더 있으면 더 붙일 것 같거든? 언제 끝나냐? 지금 나 여기서 끝내줄만 찍고 싶은데. 재혁 난 끝낼 수 없어. 아 여기 있다가 더 붙여야 될 것 같은 이 느낌. 재혁 I can't stop. 저는 사실 방 컨셉이랑 비슷하게 좀 약간 컬러풀하고 화려하게 좀 꾸며봤고요. 이게 포인트입니다. 제 얼굴이 이응이에요. 이응. 아 히읗. 그래서 호 이렇게 했어요. 아주 만족합니다. 그리고 되게 꼬리 같잖아요. 너무 귀여워요. 영혼 있어요? 아니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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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둔둔둔둔둔 긴장중. 오케이 맥시멀리즘. 일단 반짝이로 도배해서 살려보는 그런 컨셉입니다. 네 끝났어요. 어이 이거 뭐야 이거 네가 다 가져온 거야? 어 어이씨 제가 작업실에 있는 걸 가져왔어. 어 남준 씨. 너무 맥시멀리야. 어우씨 상품 많이 붙였는데? 죄송한데 제 없이 먼저 퇴근해도 돼요? 저 더 없이. 아니 근데 이런 게 유행이었어? 그게 너무 신기한 거 아니야? 우리 저 갤럭시 Z 플립 있잖아. 그것도 막 이거 꾸미는 거 유행이었었어. 국룰 얼굴은 지킨다. 얼굴은 보여야 되는 거지. 그렇지. 하나만 더 붙이자. 둘 셋 두둠. The end. 저희가 지금부터 포토카드 꾸미기를 진행할 건데요. 지민 씨 혹시 어떤 컨셉으로 하고 싶은지 뭐 그런 계획이 있나요? 이제 막 와가지고 계획을 아직 짜진 않았는데. 아 저는 보자마자 계획 딱 짰습니다. 네. 저는 한글로 짠 적어주세요. 에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십니까? 저는 스타니까 별만 붙일 거예요. 아 알겠습니다.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멋있겠습니다. 반짝 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문득 생각해. 저는 일단 제 이름을 지민 씨 잘 꾸몄네요 생각보다. 보고 얘기하시죠. 어 네. 아 잘 꾸몄네요. 아무것도 안 했는데. 알겠습니다. 보자 아까 여기 어디 큰별 왕별 있었는데. 누구요? 아니요 아니, 왕별 왕. 와 여기 좀 이유 가져가시는 거다 지민 씨 많이 즐거웠습니다. 야 씨 지민 씨 어때요? 봐봐요. 봐봐. 야 역시 훌륭합니다. 역시 패션의 종결자. 이게 패션하고 무슨 상관이죠? 아 있죠. 그 감각이 딱 있어요 형이 보면. 아 오케이 그 감각 얘기하는 거랑 맞습니다. 야 여기까지. 아 에헤이
아니 한번 붙여봐. 뗄 수 있어요. 뗄 수 있어요. 남의 작품에 손대지 에 남의 작품에 손대지 맙시다. 에이 둘이 남의 작품에 손대지 맙시다. 보디 잔. 여기 붙이세요. 여기. 알겠습니다. 아니 제 이름을 왜 자꾸 잔이라고 부르는. 잔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더 꾸미고 싶은데 도저히 뭘 꾸며야 될지 모르겠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. 어 이런 거 예쁘네요. 그리고 저는 꽃이기 때문에. 꽂혔다고요? 올라와 그렇지. 야 끝났습니다. 잔잔 어때요? 지민 씨 어때요? 봐봐요. 이쁘지 귀엽지 않습니까? 생각보다? 아, 확실히 포인트가 있네요. 네 잔 잔 이게 뭐야 이게? 그렇게 화낼 정도의 작품이었을까? 미안합니다. 아니 꽃과 이 스티커의 꽃이 구분이 안 갔어요. 어, 약간 그걸 노렸어요. 아 그걸 노렸어요. 네. 완벽하네.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꽃의 이 꽃 부분을 따요. 줄기만 냅두고 그래서 접었어요. 아니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줄기만 이렇게 해가지고 지민 씨 얼굴에 표현하는 거 어때요? 지민 씨 얼굴이 꽃이니까요. 지민 씨 이거 어때요? 아 여기 있네요. 이거 어때요 지민 씨? 이걸 찾고 있었어요. 분홍색 응가 어때요? 이걸 찾고 있었어요. 분홍색 응가 어때요 지민 씨? 이 머리 위에 붙이는 거죠. 제가 해드릴게요. 걱정하지 마세요. 진짜 하지 마세요. 어? 설마 이런 거 좀 화내십니까? 저는 잔 받아들였는데 어떻게 이런 걸로 화내십니까? 얼굴은 가리지 맙시다. 얼굴을. 에이 얼굴 안 가리죠. 자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포토카드 꾸미기를 해봤는데요. 저희가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꽃과 설명 좀 할게요. 여기까지 붙이고 하시죠. 아닙니다. 에이. 꽃과 진인 제 이름 썼고 여기 feel so good이라는 영어를 전 다 했어요. 아니 아직 안 끝났어. 지민 씨 어때요? 봐봐요. 어? 아 완벽한데요? 나쁘지 않죠. 에이! 에이! 아, 저도 마무리만 아직 완벽 에이! 알았어. 젠! 젠이 완성됐습니다 이렇게 해서. 이렇게 해서 젠! 반짝반짝 빛나는 젠이 완성됐습니다 여러분들. 네, 젠이 완성. 본명 젠. 젠. 제 컨셉은 반짝반짝 빛나는 인간 스타라는 컨셉인데요. 아무래도 좀 제 이 뭐냐 제 이 전신 중에서 가장 빛나는 부분은 또 이 얼굴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얼굴에다가 큰 왕별을 하나 박아줬고요. 그 왕별 주위에 이렇게 작은 별들을 넣어서 저의 이 빛나는 얼굴을 조금 더 강조했습니다. 자 지민씨 저희가 어떻게 이렇게 마무리를 했는데 저희 포토카드 한번 이렇게 딱 보여주시죠. 네 알겠습니다. 한 세트 한번 보여주시는 거예요. 하나, 하나 둘 셋 짠 짠 챙 챙 챙 챙 챙 비움이 이렇게 큰 것밖에 없나? 이렇게 안 떼져요? 잘 떼지네요. 비움이 너무 큰데? 심플하다 이거. 그치 이런 건 심플 이즈 베스트. 됐어. 별 하나 붙여줄까? 귀엽다 근데 별 별론데. 오 이런 게 있구만. 됐어요. 자 기다려봐. 나 이제 곧 끝나가. 됐어. 김태형. B. 이거 봐. 나 영어로 알려고 그러지. JK. 하는 거지. 별에 갇힌 천국. 저는 저의 자기소개서. 자기소개 카드. 귀엽네요. 일단 예술적 감성이 아주 풍부한 것 같아요. 저는 요즘 감성을 좀 알아요. 되게 예술적 감성에서 뭘 해야 하고
어떻게 느낌을 줘야 되고 어떤 곳에 또 얼굴 밑에 또 JK를 주기 아주 정말 느낌적인 그런 스티커인 것 같아요. 하여튼 이제 요즘 친구들이 뭘 좋아하는지 다 깨뚫고 있는 그런 사람이 만든 것 같은데 어떡하죠? 진짜 이거는 아무리 봐도 일단 이거는 네임밸류가 좀 있어서 그런가 이거는 경매에 올리면은 한 50억 정도 할 것 같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초등학교 때 굉장히 유행했던 다이어리 그 얘기였던 거죠. 이게 손에게는 포카도 너무 작은데 이번에는 다 전 멤버에 들어가 있어요. 왜 이런 표정을 지었는지 잘 모르겠어서. 다양한 스티커들이 나오는구나. 나 진짜 3을 구하니까 3 안 맞는 것 같아. 내가 왜 어릴 때 다이어리를 안 꾸몄는지 알 것 같네. 이 모습. 모르겠다는 뜻이죠. 슈가, SG, 좋아하는 숫자 3. 왜 이런 포즈와 이런 표정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그런. 근데 이렇게 꾸미면 어떻게 들고 다녀? 지갑에 넣어 다니는 거예요? 제이버? 이번에 이제 포카 서로 나왔거든요. 이후로 지갑에 꼭 넣어 다니라는. 그때 기죠.